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공동대표가 돼서 1년 임기로 활동을 하고요. 최고위원 제도는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정강정책 부분도 정리가 됐는데 딱 하나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기초선거에서 정말로 공천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출연했던 김부겸 전 의원은 공천 안 하겠다고 했다가 말 바꾸면 국민들이 아마 쓰레기 취급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선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오늘은 김현미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현미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해산을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소속을 예.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오늘 창당대회 전까지는 민주당인 것 같고요. 아, 법적으로는. 예. 민주당 김현미 의원. 정말 네. 지금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아침은. 네. 민주당이 이제 역사 속에 존재한 건 60여 년 된대요. 이름이 자주 여러 번 바뀌어서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라든가 정치적인 내용의 문제에 있어서 일관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의 평화, 통일 이런 우리들의 가치와 정신들은 민주당이라는 이름 또 이번에 새정치 민주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좀 확대 계승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사라지지만 민주연합으로서 이제 더 큰 민주를 실천해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등의 불씨가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네네. 이제 정당이 되면 당면 과제는 6.4 지방선거 첫 번째 과제가 될 텐데. 그렇죠. 네. 기초공천 폐지 문제 때문에 지방선거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당 곳곳에서 나온다. 사실입니까? 네. 힘들죠.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한 명의 선수를 내보내고 예. 다른 쪽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한 명 내보낸 팀이 1등하기가 쉽죠. 새누리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는 이제 그 현재 예비 후보들은 많은데 예비 후보 중에서 대표 선수 한 명을 뽑는 지금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건데. 예. 저희는 지금 예비 후보들이 여러 명인데 그중에서 대표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절차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 선수들뿐만 아니라 또 더구나 다른 또 그 무소속 후보들하고 똑같은 반열에 있어서 경쟁하다 보니까 예. 1대다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한 명으로 정리된 팀이 이기기가 훨씬 더 쉬운 구조죠. 정당 지지도도 지금 새누리당이 저희보다 그렇죠. 앞서 있는 앞서 상황이고요. 있죠. 네. 지역구가 경기도 일산이시죠? 네네. 실제로 그 일산에서 기초선거 준비하던 분들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단체장만 하더라도요. 새누리당에서는 예. 지금 한 명을 지금 선정할 건데 예. 저희는 지금 저희 당의 후보가 지금 저희 쪽 진영으로 세 분 정도가 됩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쪽으로 세 명이 되는데 세 분이 다 출마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보가 갈리겠군요. 보통 선거를 하게 보면요. 저희가 이제 정당 공천을 받아서 나가더라도요. 예? 무소속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은 무소속 후보들이 보통 적으면 1, 2%, 많으면은 3, 4% 정도 투표를 합니다. 예, 근데 수도권 예. 선거는 아시다시피 5% 이내에서 당락이 좌우가 되거든요. 근데 무소속 후보가 2명 정도만 더 나오게 되면은 5%를 넘게 돼요. 그러게 되면 그 무소속 표가 주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사유가 되는데 예. 이번에 정당 공천제를 하지 않게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당 후보가 다른 무소속 후보에 섞여서 다수가 출마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어려운 싸움이다.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되겠죠. 어려운 정도인가요? 참패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동의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예. 이제 그렇게들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의원도 기초선거 무공천 하겠다는 것은 번복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저는 뭐 보셨겠지만 저는 그 지난해부터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선거의 윤리를 떠나서 이건 정당 정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현대 정치를 정당 정치라고 하고요. 예예. 아,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정치를 하는 어떤 주체를 분명히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에게 이런 걸 모든 걸 떠넘기게 된다면은 정당의 책임 정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그 후보를 선택하겠습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력과 정치적 경전들을 예. 다 살펴보고 투표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김현미 의원님 네.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이제 네네. 그 의미를 두고 토론할 단계는 지났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런데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이 만나서 만나게 된 명분이 네. 이 기초선거에는 공천 안 하겠다는 걸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거를 돌릴 수 있는가? 이런 명분과 신의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 당이 원래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 기초 선거에 있어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제도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지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 상대는 공천을 하는데 우리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허. 저희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과잉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치 특히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는 것 또한 정당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 측은 어떻게 설득이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해야죠. 지금 저희들이 창당을 하는 과정인데 창당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이런 어떤 분란을 만드는 것은 그 국민들 보기에도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서 창당을 예, 예. 하고 나면은 예? 의원들과 당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지역에서는 기초 의원들, 광역 의원들 모여서 예, 예? 단체장 출마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저는 궁금한 게 네. 당내 소수의 목소리인데 크게 들리는 건지 아니면 아니, 실제 아니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아니죠. 네. 다수의 부글거리는 목소리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안철수 의원 쪽과 이제 통합을 추진했었던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매개고리였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견제하고 계시는데 예. 그렇지 않은 다수의 의원들께서는 또 이제 뭐 지역위원장들도 마찬가지죠.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는 대다수의 당사자들은 뭐 거의 뭐 너무너무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힘든 상황이죠.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하지만 이 약속을 뒤집으면 우리 당이 네. 쓰레기 취급당할 거다. 이게 어제 김부겸 전 의원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이렇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 공천은 당선되신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이기도 한데 당선자는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그 대꾸가 없는데 지금 떨어진 쪽에서 오히려 지금 이 약속을 지키겠다 지금 하면서 오히려 더 불리한 형국으로 더 어렵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나중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꿔내겠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게 소소한 불씨로 이렇게 그냥 사그라들지 폭탄이 될지 모르겠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느낌으로는 폭탄이 될 것 같아서 예, 김현미 의원님 좀 선거 준비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길게 예. 끌지 않고 마무리를 해야죠. 여기까지 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네. 김현미 의원이었습니다.